단 10분의 줄넘기가 무려 30분 조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줄넘기는요, 그 수많은 운동 중에서 최상의 파트너로 손꼽힐 만큼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루 한 번 줄넘기 운동으로 몸과 마음 모두를 탄력있게 만들어보세요. 네, 가장 이상적인 생활체육인 줄넘기는요, 팔과 다리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신체의 각 관절과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켜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줄넘기 운동을 하기 위한 기초부터 알아볼까요? 줄넘기 줄은 간단한 도구지만 자신의 신체에 맞고 운동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줄이 너무 굵으면 무거워 조정이 어려워지므로 일반 줄넘기용으로는 직경 4-5mm의 PVC나 비닐 재질의 통줄이 좋다. 줄의 길이는 한 발로 줄의 중간을 밟았을 때 명치 정도 높이가 알맞고 숙련될수록 점차 줄의 길이를 알맞게 줄여나간다. 손잡이는 줄의 연결 부분이 잘 회전되어야 하고 손에 쥐었을 때 약간 가벼운 무게인 25에서 30g 정도가 알맞다. 손잡이 길이는 15에서 20cm 정도로 갈수록 다양한 응용 기술과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어 초보자가 배우기 쉽다. 줄넘기 할 때 옷차림은 계절에 맞는 편안한 운동복이 좋고 땀이 많이 나므로 수건이나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두자. 운동화는 착지 시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선택한다. 줄넘기 운동에 적합한 장소는 따로 없으나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시멘트 바닥보다는 흙에 있는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또는 줄넘기용 매트를 권장한다. 즐겁고 효과적인 줄넘기를 위해선 먼저 올바른 자세를 익혀야 한다.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손잡이는 허리 쪽에, 손잡이는 가급적 뒷부분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손잡이 윗부분을 살짝 누르듯 잡아준다. 뛸 때는 양발을 모으고 가볍게 점프한다. 이때 발과 무릎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뒤꿈치를 들고 무릎의 탄력을 이용해 점프와 착지를 해야 한다. 줄넘기는 쉽고 단순한 운동이지만 동시에 많은 운동량을 요구하는 강도 높은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넘기 운동 전후에는 어깨와 허리, 무릎과 발목, 손목 등의 근육을 풀어주고요. 스트레칭으로 반드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줄넘기의 기본 스텝을 익혀보자. 양발 모아 뛰기는 가장 기본적인 줄넘기 동작으로 처음엔 양발을 모으고 1회 돌릴 때 두 번씩 뛴다. 팔을 크게 돌려 뛰어주고 걸리지 않도록 줄은 천천히 돌려준다. 크게 돌 수 있어 체력을 길러주므로 초보자와 아이들에게 좋은 연습법이다. 익숙해지면 이번엔 한 번씩 뛰어본다. 양발 모아뛰기 1회선 1도약을 할 때에는 시선은 바닥이 아닌 정면을 보고 팔을 몸에 붙이고 손목으로 줄을 돌리도록 연습한다.
제자리 뛰기를 해보자. 제자리에서 조깅하듯 한 발씩 가볍게 뛰어준다. 줄이 발에 걸리거나 어렵다고 느껴지면 줄 없이 뛰는 연습을 한 후 시도해보자. 줄넘기를 할 때는 일정한 속도와 리듬이 중요한데 익숙해지면 조금씩 속도를 붙여 빠르게 줄을 돌려보자. 벌렸다 붙여 뛰기는 첫 번째 줄에 양다리를 벌려 점프하고 두 번째 줄에 다시 다리를 붙여 줄을 넘는 방법이다. 스텝이 다소 어려우므로 처음엔 줄 없이 스텝을 먼저 반복 연습한 후 익숙해지면 천천히 줄을 돌려 연습하도록 한다. 줄넘기는 리듬을 타는 것이 중요한데 스텝이 복잡하고 어려워질수록 리듬을 타서 넘도록 연습한다. 앞뒤로 벌렸다 붙여뛰기를 해보자. 첫 번째, 점프하면서 다리를 앞뒤로 벌려넘고 두 번째인 다리를 모아 점프한다. 발을 바꿔서 반복한다. 너무 크게 벌리면 붙이기가 힘들고 줄이 걸리게 되므로 발은 적당히 벌려주도록 한다. 김수양과 함께하는 뛰어보자 줄넘기. 줄넘기는 타이밍이 중요한 운동이므로 높이 뛰는 것보다는 줄의 속도를 조절해 점프의 횟수나 동작을 조절한다. 어깨가 아닌 손목만으로 돌리도록 하며 지상에서 3에서 5cm 정도만 점프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절대 무리는 금물이다. 초보자들은 50 내지 80회를 1분간 뛰고 2분 정도 휴식과 함께 6 내지 8회 반복한다.